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그 BYOD 적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지 한번 좀 얘기를 같이 할그 SK텔레콤의 정용식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이제는 굉장히 요즘에 이제 활성화됐는데요. 그 이제 사례로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처음 그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식을 했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있는 부분이 사진을 찍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재선이 됐을 때 취임식을 할 때는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진이 찍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이런 거를 갖다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인용이 되는 사진인데요. 뭐 대통령도 별수 없고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블랙베리를 갖다가 굉장히 애용했다고 지금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저런 모습이 저희 주변에서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약간 지루한 회의 들어갔을 때, 다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뭔가 보고 있고, 어디 뭐 발표회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뭐, 친구들 만났을 때도, 순간적으로 분위기 썰렁해지면은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여지고, 저도 경험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상화된, 아마 일상으로서 이제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 참 폰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이동통신사에서는 피처폰이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하고 이제 대비되는 이제 용어로 쓰이는데 그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랑 해서 처음부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미리 만들어진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이제 폰을 갖다가 이제 피처폰 보통 2G나 3G 초반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옛날 뭐 가로등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폰들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뭐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일반적인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정도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가끔은 주변에서 정말 그 천연기념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2G 단말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꺼내 놓으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친구나 그 모임 그룹에서 욕먹지 않습니까? 야, 너 때문에 카톡이나 저기 뭐죠? 그 라인에다가 요즘에 그 멤버들 요즘 가니까 아, 네이버. 아, 밴드. 카톡이나 밴드로 다 모였는데 너 때문에 SMS 한번 더 보내야 된다고. 그 모임 주관하시는 분들이 그런 친구 있으면 꼭 한마디씩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들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시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하나 이상 두개 정도씩은 스마트폰에다가 태블릿 종류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다니시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나 한번 그 지표를 갖다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스마트폰 보급률 역시 한국이 1위입니다. 예전에도 그 초고속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그런 인프라가 빨리 퍼지는 거에서는 예, 타이 추종을 저희 나라가 참 우리나라가 그 불허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스마트폰도 2012년대 그 미국 그 회사에서 조사를 했을 때 1위였고요. 총뭐 노르웨이, 홍콩, 싱가포르, 호주 순으로 쭉 다녔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이통사 집계를 직접 내봤을 때 2013년 8월 3분기 기준으로 67.1%가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 중에 67.1%가 스마트폰 가입자로 나오고 있고요. 구글 코리아에서 올그 여름에 조사를 했을 때 이거는 좀 성인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16세에서 64세까지 성인만 대상으로 했을 땐73% 정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정말 한 몇십 명에 한 명, 두명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도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오히려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그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는 2G폰이나 3G, 단순한 기능 없는 이런 걸로 이제 많이들 또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그 주변에 있는 그 학부모들 통해서 듣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스마트폰을 주면은
카톡하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팟톡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공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시 2G폰이나 3G로 많이 바꾼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스마트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라는 증세를 느끼는 부분이 60%가 넘고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는 걸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 중 중요하다. 또 거의 40%. 뭐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간다. 60%가 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그냥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을 한다도 거의 50% 육박을 하고요. 가장 동감을 많이 하는 게 항상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거의 8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 어제하고 그저께 그 보안 관련 컨퍼런스가 그 코엑스에서 있었는데요. 그 보안 관련 컨퍼런스를 가봤더니 이 굉장히 많은 그 부스들이 나와 있었는데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부스가 그 설문 조사를 하고 나면 기념품으로 보조 배터리를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갖다가 기념품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요즘 사람 단가도 비싸겠지만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 배터리 부족한 거에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데 이 사람들 갖다 참 유인할 만큼의 어떤 잘 아이템을 선정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통위에서 그 2012년도에 스마트폰 그 이용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건 복수 응답이니까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한 첫 번째가 다양한 앱을 이용하고 싶다. 예, 스마트폰 좀 잘 다룬다는 분들 보면은 아, 난 이런 것도 있어 저런 앱도 있어 막 이렇게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앱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갖다가 수시로 사용하고 싶다는 부분, 아무래도 전철이나 이런 버스 안에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이 되니까 그 친구들이나 이런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막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언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 씨, 너 나중에 확인해보자. 내기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고, 뭐, 발표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앞에서 누가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래? 정말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아?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확인한 부분들도 많고, 인터넷 검색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빨간 그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뭐였냐면은, 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해서,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BYOD니까, 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 봤는데, 학업이랑 같이 17.3%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최초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야, 나는 이거를 BYOD를 해서 회사 갖고 와서 업무에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구매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 현황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복수 응답입니다. 알람, 시계, 뭐 이제 스마트폰 나온 다음부터 시계 안 차고 다니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죠. 예, 알람도 있고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이게 한 50대에서 60대 분들은 스마트폰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카톡 하려고 그 자녀분들한테 야 나도 스마트폰 하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스마트폰, 아, 올 초에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는데, 가끔마다 집에 갔을 때마다 그 최적화 시켜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카톡이 정말 많이 와 있으세요. 그 뭐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 나이 드신 그 실버 세대 분들도 잘 몰랐던 걸 갖다가 카톡으로 하고, 카톡으로 좋은 글, 뭐 동영상, 이런 걸 전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 사용량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가 많았고요. 그 다음 이제 달력이나 일정 관리.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뉴스, 게임, 뭐 날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용도를 가지다 보니까 일정 관리도 하고 이메일도 보고 또 모바일 메신저나 이런 카카오톡 이런 부분들이 친구랑 연락도 되지만 요즘엔 프로젝트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업무상 모임, 팀 같은 경우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사용이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BYOD라는 용어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봐야 될 게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컨슈머라이제이션 뭐 오브 I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B2C 쪽이죠. 일반 개인들의 소비자 시장에서 먼저 사랑받고 인기를 끌었던 어떤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업 쪽으로 전이되는 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에 있어서의 이제 컨슈머라이제이션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BYOD다. Bring your own device. 너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를 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디바이스를 회사에 가지고 와서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서양 같은 경우는 파티 문화 할 때 뭐 우리도 이게 듣는 얘기로 보면 포트락 파티를 한다 그래가지고 네가 먹을 음식 네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초대장에 보면은 밑에 BYO 뭐 bring your own 또는 BYOB bring your own bottle 뭐 그 비어라고 얘기도 하고 베버리지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갖다가 뭐 예전에 무슨 영어 회화 시간 같은데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게 있다 문화 같은 게 있다고 이제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파티나 이런 걸 하면은 네가 먹을 음식 네가 먹을 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 모여서 파티하는 그런 문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장이나 이런 걸 보낼 때 그런 파티라는 걸 명시를 하는 용어로 이제 BYO가 많이 쓰였는데 거기에 이제는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디바이스가 이제 추가가 돼서 새로운 용어로 탄생을 한 거죠. BYOD 그러면은 네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BYOD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BYOD가 왜 하느냐, 뭐에 좋으냐.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내 IT 종사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응답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퍼센테이지 높은 것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업무 연속 증가. 이것도 어차피 효율성이나 같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볼 수 있는 게 비용 절감이다. 업무 프로세스가 효율화됐다. 직원 만족도가 증가됐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BYOD에 있어서 자 기업이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은 원하는 게 뭡니까? 기업이 원하는 건 단순하죠.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잖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익을 최대화하려면은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예산이나 이런 비용 부분을 적게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BYOD를 갖다가 하게 됐더니 뭐 BYOD나 이런 식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서 직원들을 이용하게 해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져. 이동 중에도 이메일이나 이런 것부터 답장도 해주고 시스템 들어가서 뭐 출장 교육 이러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빠진 만큼이 예전에는 그 로스였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업무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내가 회사 돈으로 다 안 사줘도 돼. 비용은 적고 뭐 IT 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더 좋은 디바이스를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회사 시스템 붙일 수 없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뭡니까? BYO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게 뭐냐? 가장 첫 번째가 체계적인 보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불안한 거죠. 그래 업무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화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친구가 나가서 우리 회사 내부를 다 본단 말이네? 아,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불안한 거죠. 저 이제 SK텔레콤에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니즈들이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회사들이 모바일을 갖다가 우리 업무에 도입을 해서 뭔가 활성화되고 싶은데 보안이 걸리네?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충돌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BYOD 측면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서 체계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단말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한편은 또 편하고 좋은데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단말은 내가 사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데이터라는 이런 거 다 쓰는데 그리고 회사 업무용도로 쓰는데 회사에서는 그럼 한 푼도 안 내줄 거냐. 그럼 어느 정도 요금이라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용자 권한과 책임 기준 설정,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약간 민감한 부분,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노조 쪽에서 BYOD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업무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직원 감시하는 거 아니냐. 네가 회사에서 이런 걸 업무적으로 통제하고 비용을 일부 대주면서 뭐 직원들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워낙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런 BYOD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하는 데서 노조랑 협의가 안 돼서 딜레이 되거나 어떤 그 사업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BYOD가 어떠냐랑 해서 봤을 때 82.7%가 직장 내에서 개인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는 거기에 대한 관련 지원팀까지 있다. 이제 82.7%고요. 직원이 500명 이하의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BYOD를 갖다가 장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BYOD 도입 시 가장 먼저 도입할 거는 36%가 보안 솔루션이다. 그리고 BYOD가 성공을 하려면 역시 핵심은 보안이다. 가장 큰 어려움도 역시 보안이다. 30%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YOD가 대중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느냐? 한 25% 정도는 아주 중요한 트렌드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남죠. 그렇지만 66% 정도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약간 신중한 분들입니다. 그 보안 이슈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주 확 붐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5% 정도는 대부분의 기업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우려가 좀 많으신 분들이고요. 4% 같은 경우는 아예 반대한다. 예. 솔직히 이런 메일이나 업무 처리나 이런 걸 굉장히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자유롭기도 하지만은 부담도 많이 됩니다. 주말이건 야간이건 뭐 갑자기 뭐 메일 오거나 연락 있으면은 바로 봐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내가 끝내야 될 업무가 있거나 뭘 받아서 처리해야 되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약속도 못 가고 남아서 처리하고 딱 끝나고 가는데 지금 그냥 가죠. 그래서 막 하다가 딱 문자 받고 왔네? 그럼 나 잠깐만 이래가지고 딱 뭐 태블릿을 꺼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고 노트북을 꺼내서 할 수도 있고 잠깐 작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야, 왜 11시에 이메일 알람이 땅 떠서 봤더니 무슨 무슨 이슈에 대해서 팀장이 포워딩을 했더라. 아, 미치겠네. 아니, 자기가 이메일을 받았으면 그냥 받다가 내일 아침에 와서 포워딩을 해주거나 내일 아침에 와서 그냥 작업 지시를 시키면 될 거지. 밤 11시에 지금 이걸 포워딩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씨, 나보고 이걸 처리를 하라는 거냐? 나보고 보라는 거냐? 뭐, 술 마시다가 가끔, 딱 매일 막, 이거 열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편리성과 함께. 아마 저 도입에 반대하는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IT에서 많이 인용하는 가트너가 2017년까지는 전체 기업의 50%가 직원들의 개인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14년도에 전략적 어떤 기술을 갖다가 탑10, 전략적 기술을 갖다가 가트너에서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디버시티하고 매니지먼트, 다양성, 모바일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열 가지의 어떤 상하 순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탑으로 발표 자료에 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BYOD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이 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죠. 기업의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생산 방식을 높이자. 일하는 방식,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지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기업 문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IT 효율성을 제고하자. 라는 모든 어떤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열망을 이 스마트 디바이스, BYOD를 통해서 뭐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이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처음에 뭐를 먼저 모바일화 시키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How?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이메일, 전자결제, 일정관리와 같은
그 스마트 오피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모바일을 갖다가 구성을 해보고, 반응이 좋고 이러면 점점 다른 업무용으로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역시 스마트폰 통합 보안 체계라든지 이런 보안이 같이 붙어야 되는 거고요. T-Office라고 하는 게 구축 사례는 이제 SK 그룹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이동통신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스마트워크 이 T-Office를 갖다가 초기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뭐 심리스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자, 커뮤니케이션 스피드를 혁신하자, 뭐 콜라보레이션 퀄리티를 향상시키자, 뭐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바일이 그룹웨어, 영업이나 고객 관리, 업무나 경영 지원 이 부분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등 구성인 거고요. T-Office라고 하는 저희 그 SK 그룹에 구축된 걸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사내 메일이라든지 게시판, 소통 앞마당은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저기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오는 거고요. 저기에 올라오면은 임원분들이나 그 사장님한테 바로바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민감하게 처리되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속 시원할 때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보안팀 쪽 일을 한참 할 때는 보안 솔루션 때문에 PC가 너무 느려 죽겠어요. 아, 업무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글 한번 올라오면은 막 굉장히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던 기억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결제 승인 그리고 유키라고 하는 게 저희 그 대리점 쪽 이제는 관리해주는 그런 내부 업무 시스템이고요. 이제는 이동통신 쪽이나 기지국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구성원 검색, 뭐 일정 관리, 뭐 회의실 예약 이런 업무 지원 성격들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제 그 T-Office라고 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기존 레거시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바일로 얘를 갖다가 어떻게 구현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했고, 보안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초기하다 보니까 그 단말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말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 이제 MDM이라고 해서 모바일 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거를 갖다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저희 그룹사랑 같이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모바일 백신이랑 이 도난미 분실 방지, 잠금이라든지 데이터 삭제를 하는 거, 데이터 암호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매체 제어, 어떤 정책을 줄수 있는 이 기능을 할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갖다 저희가 만들어서 단말에 설치를 했고요. 네트워크 단의 암호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는 네트워크 보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SK그룹은 요즘에 그 문서 보안, DRM 쪽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 볼 때는 그 문서가 깨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걸 갖다가 보안을 그렇다고 풀어서 단말에 내려놓으면은 나중에 유출됐을 때좀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처음 했던 거는 보안 문서를 이미지 형태로 바꾼 다음에 스트리밍 형태로 내려줘가지고 구현은 가능한데 저장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걸 구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SK텔레콤 포함해서 SK 그전 그룹사에 다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원들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제 BYOD 형태였죠.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통신 비용을 갖다가 이제 얼마까지 회사별로 좀 차별은 있습니다만 얼마까지 이제 보조를 해주겠다. 그럼 너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등록돼 있는 단말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BYOD에서 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보안 쪽이었는데요. 스마트폰 하다 보면 다들 이슈가 그겁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 보안 괜찮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노턴에서 그 이제 올해 발표한 그 보안 리포트를 보면은 스마트폰 사용자 절반 이상이 항상 스마트폰을 잠에 잘 때까지 곁에 두고 사는데, 절반 이상이 비밀번호 설정이나 보안 소프트웨어, 모바일 백업 등의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정도가 뭐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30% 정도의 사용자는 자기 자녀들이 그 모바일 기기를 만지는 데 있어서 전혀 제재를 하지 않고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 세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 달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만큼 좋은 거 없거든요. 거기서 뭐 아주 어린 애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뽀로로 동영상 한번 틀어주면은 조용해지고요. 좀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해주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게임 설치해가지고 디폴트로 있는 게임 말고 자기가 알아서 앱에서 게임 다 설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보면은 모임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부모들끼리 모여서 막 떠들면서 애들은 스마트폰 하나씩 주면서 옆에 가서 니들은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 대신 우리 부모들 방해하지 말아라.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30% 정도의 애들 손에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만져지고요. 4분의 1 정도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히려 이제 보안은 38% 정도가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험을 했고 27% 정도가 스마트폰을 도난하거나 분실했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 분실하면은 안에 있는 데이터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경쟁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제적으로 또는 뭐 아끼던 스마트폰은 분실해가지고 타격이 큰 거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야, 저 자식이 자기 디바이스 가지고 우리 업무를 한참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분실을 해? 거기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었을까? 불안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자료로 첨부하진 않았지만 가끔 가다가 왜 신문기사에 보면은 대학교의 보안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랩실에서 중고 PC, 중고 스마트폰을 무작위로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복원시켜 봤더니 이메일, 사진, 뭐, 그 다운받았던 어떤 파일들, 개인의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분실된 폰 같은 경우들은 그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보안에 있어서는 보안 공격도 그 APT 공격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해커가 이제 공격을 할 때도 무작위로 자기 어떤 과시하거나 이런 걸 하다가 요즘에는 APT 공격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타겟을 잡아놓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자회사긴 하지만 컴즈라든지 뭐 이런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데들이 좀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해킹 공격에 당했다기보다는 야 여기를 뚫을 수 없을까 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던 부분에 결국은 뚫리는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산업 스파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 저 회사의 정보를 좀 빼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 사람만 따라다니다가 술자리에서 그 사람 스마트폰을 슬쩍 집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해킹하는 것보다 술자리에서 저 친구 해롱거릴 때 슬쩍 스마트폰 가져가면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S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중국에서 조선족을 이용했나? 그 S 기업의 현지 채용인들을 이용해서 그 회사의 VPN 정보를 빼내가지고 중국에서 그 회사 망에 VPN으로 접속해서 C서버를 해킹하고 공격을 시도했던 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격들이 사이버 보안 공격이 타겟화된 공격이에요. 사이트 맞네? 한번 취약점, 그 이제는 뭐였냐면은 인터넷 IP 대역을 쫙 정해놓고 이 IP 대역 중에 서버가 취약한 데가 있나? 한번 쫙 스캐닝 해보고 여기가 취약하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였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기업들 IP 다 알지 않습니까? 대표 URL부터 정보들 계속 찍어보는 겁니다. 오늘 해보면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사람이 합니까? 다 프로그램 써서 돌려놓잖아요. 그럼 탁탁 뜨는 거죠. 드디어 뭐 하나 뚫렸네? 한번 들어가 볼까?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스마트폰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모 그 친구는 그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캠핑 사이트나 이런 휴양림 사이트가 예약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안 되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자주 가는 예약하는 사이트에 캠핑 빈자리가 나나 안 나는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PC에다가 돌려놓으면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에다 파이썬을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 폰에서 돌리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게 딱 늘 돌리는 건 아니죠. 이번 주에 가야겠다 싶은 상황에 딱 주가 있으면은 폰에서 그 날짜 딱 박아가지고 딱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딱 알람 뜨게끔 뜨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뭐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의 차이지만 해커들도 굉장히 그런 타겟화된 공격으로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영국의 선관은 장관들이 회의하러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스마트폰을 전부 다 수거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가 돼서 녹음 기능이 켜져서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도청을 해서 녹음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됐고요. 뭐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는 다 앞에 카메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노트북에 악성코드가 들어가면은 그 이 카메라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순간순간순간 사진을 찍어서 전송시키는 그런 악성코드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냐면은 그 패턴이 틀리면은 그 순간에 딱 사진을 찍는 앱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사진이 저장되는 거는 주기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쪽 서버에 올라가게끔. 그러면 제가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그냥 그 사진 백업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사진을 보다 보면 제가 이거를 잘못 한번 입력했을 때 뭐 이렇게 제 얼굴이 한 이만큼만 나와도 찍혔다라든지 뭐 이런 사진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 보면은 내가 누군가가 없을 때 누군가가 나의 패턴을 한번 분석할 한번 트라이 해봤다든지 아니면 내가 분실했을 때 뭔가 단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모바일 시큐리티라고 하면은 터미널 단말단부터 네트워크단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를 제거하는 인프라 그리고 기존 기업의 IT 레거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말에 있어서는 디바이스 쪽에서는 단말의 어떤 그 기문의 해킹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단말 보안 관리 하는 부분이라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현재 3G라든지 LTE라든지 이동통신망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토콜 차원에서는 일반 네트워크보다는 와이파이나 이런 망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뭐 금감원이나 국정원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줄 때 와이파이보다는 이쪽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들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공짜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거기에 입력하는 사용하기 인증받기 위해서 입력하는 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누군가가 와이파이를 켜놓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 다 그쪽으로 수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배터리가 여유가 있다면은 요즘에 LTE망 빠르지 않습니까? 예. 테더링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속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그 네트워크 그 모바일 보안을 하려면 단말단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단, 그 모바일 인프라, 레거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BYOD 정책을 갖다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었는데요. 43%가 회사에서 지정한 휴대기기만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허용한다. 아무거나 붙는 건 아닙니다. 미리 등록된 맥 어드레스 인증을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인증을 갖다 추가적으로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43%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31%는 모든 개인 소유의 기기를 다 금지시킨다. 안 된다. 개인권은. 필요하면은 회사에서 법인 단말을 줄 테니까 그것만 써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개인 소유의 기기가 다 허용한다가 23%가 있습니다. 그래서 BYOD의 정책에 있어서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VPN이나 안전한 게이트웨이 연결. 네트워크 보안 쪽이죠.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기 수준별로 접속 및 활동을 감독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 사용자 인증에 관련, 단말 인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기상에 엔드포인트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단말 보안 쪽이고요. 기기 암호화 및 잠금. 역시 단말 보안이고요.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격 제거 기능.
역시 단말에서 그 데이터를 보완하는 단말 쪽 보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BYOD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단말에 대한 보안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자 단말 인증이라든지 네트워크 암호화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포티넷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더라고요. 만약 회사에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나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을 금지시킨다면은 정책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위반한 생각이 있느냐라고 설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원래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나 이런 거는 그런 보안 정책을 잘 지키기로 좀 알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를 포함해서 전부 다 예,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위반한 생각이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편리함을 알다 보니까 그걸 한번 어떻게든 사용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57% 뭐 이런 부분들 이상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야 안 돼라고 정책으로만 만들어 놓고 선언만 해놓는 것으로는 BYOD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 불안한 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최소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BYOD 쪽에서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에버딘 그룹이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가 이 BYOD 정책이 있는 곳 없는 곳 그 데이터 원격 삭제처럼 강력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봤는데 오히려 BYOD 정책을 강하게 수행하는 데가 생산성이 더 높더라. 그리고 직원들의 퇴사율이 꼭 스마트 디바이스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이 보편적으로 이런 BYOD 정책을 강하게 보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데가 직원들의 이직률 퇴사율도 더 적더라. 그렇기 때문에 BYOD 위험 부분을 어떤 업무 생산성 때문에 낮게 가져가는 것보다 강하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권고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정원 쪽이랑 이제 금감원 관련된 기준이어가지고 그 자료 집에는 넣지는 못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하게 되면 나중에 PDF나 이렇게 해서 주체 그 측에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한번 파일로 한번 좀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안 그러면 가장 강력한 데가 일단 국정원이죠. 뭐 보안이나 안보라든지 그런 거 말고 딴 데까지 자꾸만 해서 넘봐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보안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가장 큰 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직적으로 강하게 보안을 푸시할 수 있는 곳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입니다. 양 그 두 군데서 나온 보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보게 되면은 스마트 BYOD라든지 스마트 보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하려면 아래 사항들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국가 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 규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비스 레벨을, 시큐리티 레벨을 1, 2, 3, 4로 정해놓고요. 1은 그냥 대민 서비스 차원의 홈페이지. 누구나 들어서 볼 수 있는 그 기업이나 부처의 홈페이지 정도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심의나 이런 걸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레벨 2가 그 DMZ 영역에 있는 비공개 서버. 이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오픈하는 이메일이라든지 그 인터넷 서비스인 거죠. 이게 레벨 2고요. 레벨 3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업무망이 미분리 기관이라는 게 인터넷이랑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업무에 활용하려고 할 때는 레벨 3를 받아야 되고요. 레벨 4 같은 경우는 요즘 망불 이슈도 많아 나오는데 인터넷이랑 그 국가나 공공기관 망이 완전히 분리돼서 전용망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들어갑니다. 레벨 4에 해당되는 데가 저희 SK텔레콤에서 했던 데 중에 하나 경찰청 쪽 그 조회 단말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는 그런 조회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데는 단말은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쪽에서 SK텔레콤이 경찰청하고 전용선으로 별도의 라인을 뽑아가지고 그쪽 3G나 LTE망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전용적으로 구축했고 단말도 별도 단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레벨 4고요. 그 외에 업무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부분들은 레벨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레벨 1, 2, 3, 4에 대해서 단말단, 네트워크단, 서버단 그리고 관리적인 보안에 있어서 각각 준수해야 될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들어가야 될 보안 솔루션 단말에는 MDM이라고 하는 단말 보안 관리 솔루션,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P2P 암호화 솔루션. 단말에서부터 업무 서버단까지 할 수 있는 암호화 솔루션이 들어가고요. 네트워크 단에는 VPN, 그리고 서버 단은 CQoS, 서버 백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런 조치사항들이, 이 항목들을 전부 다 준수해야지 국정원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를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레벨 2하고, 그 레벨 3, 4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DMZ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까지만 딱 이용할 수 있는 게 레벨 2인 거고요. 레벨 3나 레벨 4는 중간에 있는 DMZ에서 있는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업무 서버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레벨 2나 레벨 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는 그 구축했던 쪽인데요. 뭐 몇 군데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뭐 도로 공사라든지 뭐 저쪽에 그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도로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시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점검을 해야 되잖아. 도로 쫙 돌아다니고 지하철도 선로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역사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으면 사진 찍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다시 사진을 갖다가 PC를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어디가 도로가 파손이 된 걸 이렇게 뭐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 해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은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앱 딱 켜가지고 사진 찍고 언제 어디 점검 결과 이상 뭐 또는 언제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걸 바로바로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업무를 포함해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D 패스워드하고 GOTP는 이제는 그 정부기관 사용하는 OTP, Government OTP입니다. OTP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받고요. SSL VPN으로 데이터는 다 암호화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만 연계가 돼 있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모바일 영역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 스토리지에서 미리 약속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토콜까지만 가능하지 이 안으로 해커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침입되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보안 심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한 다음에 보안 심의 문서를 준비해서 국가기관이 국정원에 심의 요청을 하고요. 그럼 국정원에서 보통 그 사무관이나 그 밑에 국보연 쪽에서 이제 나와서 이런 보안 적과성 검증 결과를 전달해주고 보안 조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감원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제 보안 구축 지침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고객용, 그리고 대직원용, 그리고 관리자용.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가지고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고객용은 인증관리, 데이터 보호, 뭐 키보드 보호, 사기 방지, 악성 코드 유입 방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대고객용이라면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그 스마트폰 여러분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카드사에서 막 앱들을 갖다가 경쟁적으로 처음에 막 오픈을 했어요. 근데 금감원에서 쫙 실태 조사 나와가지고 백신도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을 안 하면서 카드사 앱만 배포 한 대를 갖다가 딱 제재를 가하면서 전부 회수. 그래서 전부 다 서비스 중단시켰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감원에서 최소한 일단 모바일 백신이라도 일단 먼저 배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또 부랴부랴 카드사들이 그 모바일 백신 같이 구해가지고 카드사 앱 실행시키면 먼저 백신이 내려와가지고 한번 쫙 업데이트하고 점검 한번 하죠. 악성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보통 들어가는 걸로 가고요. 직원용 같은 경우는 뭐 캡처 차단이라든지 디바이스 통제, 앱 유변조 방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자용도 데이터 암호, 채널 암호, 뭐 키보드와 통합 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BYOD 관리 범위는 모바일 기기, 정보, 어플리케이션, 마켓, 뭐 시스템 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하고 이제는 국정원하고 그 BYOD 그 스마트워크에 관련돼 가지고 기준을 보게 되면요. 뭐 카테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금감원 같은 경우는 업무 서비스 보안이라 해서 나중에 딱 모아놨는데 여기 서비스 암호화함의 키 관리 이용자 인증 보안 이런 부분들이 그냥 국정원은 단말 보안의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서버 보안에 이제 같이 나눠져 있는 거 외에는 좀 차이만 있을 뿐이 그 구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단 전체적으로 단말에 대한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서버에 대한 거, 그리고 관리적인 거, 그리고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안을 다 고려해야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할 거고요. 혹시 뭐 이 중에서 업무적으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 쪽에 이런 쪽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그런 쪽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그 공공기관이나 이제 금융 쪽에 얘기를 하시면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나온 스마트워크 가이드가 있고요. 국정에서 나온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개발 초기나 이런 단계부터 그걸 갖다 다 한번 검토하시고 들어가야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막 개발했다가 나중에 이거 심의 걸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의 못 받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정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작업들이 이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은 보통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MDM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디바이스에는 하드웨어 물리적인 통제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어플리케이션과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데이터가 MDM으로 관리하기는 좀 애매하더라. 그래서 MAM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요즘에는 컨텐츠라고 해서 MCM이라는 개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 MCM까지는 아직 그 상용화돼서 이게 많이 나온 제품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MDM하고 MAM 쪽에 관련된 솔루션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M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보안 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리, 하드웨어 관리, 그래서 패스워드나 인증, 원격 삭제, 잠금, 암호화, 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도 좋은지 아닌지 베리파이 인정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나 패치해주는 거 악성 앱이 나오면 그걸 갖다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기업용 앱 스토어를 별도로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하드웨어 관리는 GPS 위치나 이런 걸 통제할 수 있게끔 GPS를 자동으로 켰다 껐다 한다든지 사진을 못 찍게 카메라를 제어한다든지 무선도 3G만 붙게끔 하고 업무 접속했을 땐 와이파이를 끈다든지 강제로 이런 부분들이고 메모리 외장 메모리를 저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재고 관리 단말 관리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MDM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만약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그룹사 처음에 하면서 나왔던 것도 SSM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급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보안 관리, 어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그리고 분실 도난 관리, 위치 추적 기능이나 원격 잠금 삭제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DMZ 영역을 둬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내부 서버하고 단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시스템 구성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M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업무용 그 모바일 업무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초죠. MDM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그 인증을 먼저 체크를 하고 없으면 접속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DM이 있으면 그 보안 정책을 전송받아서 와이파이를 끈다든지 화면 캡처를 차단하든지 카메라를 간다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에서 업무용 앱만 실행시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전용 단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 모바일 오피스라든지 우리가 제공하는 그 업무용 앱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기능을 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MDM 쪽에서는. 그리고 요즘에는 출입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위치 제어를 연동을 해서 내가 회사 사무실을 딱 찍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어를 하다가 회사 다시 나올 때 아이디카드 딱 찍고 나오면 카메라나 화면 캡처가 풀리게끔 뭐 이런 식으로 구현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단말 위치 조회나 이런 부분을 한 거고요. 아, 예. 단말 위치 조회가 저희 요 앱에서 가능한데요. 이게 그 제가 실사례로 그 저희 쪽에서 어떤 분이 단말을 분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MDM을 설치하셨어요. 그 회사 저쪽 분이어가지고 그 저희 SSM을 설치했냐고 물어보니까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그 SSM 상황실에 해가지고 번호 알려줘가지고 위치를 갖다가 추적을 했죠. 이분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산을 하고 옆에 카운터에다가 그냥 놔두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가다가 5분 10분도 안 돼서 아차해가 다시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간 누가 슬쩍 집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MDM이 있으니까 위치 쪽으로 했는데 시간대별로
그 중간중간 몇 번 해서 딱 끊어가지고 하고 봤어. 어떠니 뭐, 아, 이게 어디죠? 아마 잠실 쪽에서 분실을 하셨었는데 이게 성수랑 해서 이쪽으로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록이 나온 거 하고 그 카페에서 놔두고 온 거기 때문에 그 CCTV로 그쪽 부분 찍었던 거를 해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인가 세 달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카메라만 있으면은 이 사람 들고 나가지 안 나가지 모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나간 거나 이런 거랑 해서 저 의리 단말의 위치가 있으면 이 사람도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핸드폰하고 같은 시간대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라든지 이런 걸 더 몇 가지 짜맞춰 나가면은 굉장히 그 범위를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분이 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 범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음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몰래 전송하는 앱이 들어와 있는 걸 갖다가 본인이 악성 앱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삭제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고요. 이거는 뭐 패스워드 단말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보안 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저희 그냥 환경 쪽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단말들을 전사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실에서 모바일 보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갖다가 이제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그 저런 것도 유용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모바일에서 악성 앱이 돌 때가 있습니다. PC의 악성 바이러스처럼. 그랬을 때 이런 부분 한번 딱 그 단말을 받아가지고 직원들 앱에다가 이걸 블랙리스트에 딱 걸어버리면은 직원들이 그 앱을 갖다 실행을 설치를 못하거나 또는 설치가 돼 있으면은 실행을 안 되거나 자동 삭제까지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 관리 측면에서나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런 MDM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는 이걸 갖다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노조 이슈도 있고 직원들도 아 내 폰인데 아무래도 통제받는 기본들 들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기업 입장에서도 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산 디바이스를 이렇게 통제를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좀 약간 찜찜한 것도 있고 야 그럼 뭔가 좀 더 핵심적인 것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만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MAM이란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가상화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네트워크단에서 이건 개인 영역 그리고 이 네트워크단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원격에 있는 어딘가에 업무용 M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것만 놔두자. 이런 네트워크단에서 분리시키는 방안과 단말 안에서 영역을 나눠가지고 분리시키는 방법. 보통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다음 세션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아마 VMware 쪽이 이쪽 네트워크 쪽을 하는 쪽이 아마 특화되어 있는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떤 IT 쪽에서 뭔가 트렌드라든지 솔루션이 새로 나오면은 정의하고 분류하기 좋아하는 가트너에서 역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뉴트럴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래핑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사용자 디바이스에 뭔가를 미리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앱에다가 랩핑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보안 영역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기존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영역과 완전히 분리돼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컨테이너 방식인데요. 이거는 제조사랑 일부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분리시키기 위한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별도의 SDK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SDK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러면 제조사가 제공한 컨테이너 기반 위에서 얘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추얼 컨테이너 방식은 모바일 VDI. 요즘 PC에서도 VDI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VDI라고 버추얼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시트릭스라든지 VMware라든지 가상화 PC. 그래서 내 PC에서도 접속하고 원격에 있는 부분에 서버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은 어떤 모바일 앱에서 접근을 해도 그 안에는 그쪽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같은 기존에 사용하던 OS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순수하게 모바일로 VDI만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그 리소스만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내 단말의 일부 영역을
오픈해서 이 영역이랑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타입 1, 타입 2 하이퍼바이저 방식이라고 나눠지는데요. 단말 제조사가 운영하는 버추얼 머신을 갖다가 이 단말에 올려놓고서 이 버추얼 머신 위에서 그 새로운 OS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내가 사용하는 기존 디바이스 OS랑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OS를 갖다가 분리시켜놓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제조사에서 타입 2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누는 방식과 단말기 내에서 나뉘는 방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아예 기본적으로 버추얼 머신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OS를 두 개를 설치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를 남겨놓고 두 개의 영역을 각각 두는 겁니다. 이러면은 내가 개인 OS는 항상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갈 수 있고요. 젤비 나오고 키캔 나오고 이러면서 OS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업무용 같은 경우는 기업용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OS가 올라갔다고 빨리빨리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넌 업무용은 그냥 젤리빈 써. 근데 너 개인 영역은 그냥 키캣 업그레이드 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으니까요. OS가. 하이퍼바이저에 두 개. 근데 이거는 제조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조사 외에는 여기를 못 하는 거고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호스트 OS가 있고 하이퍼바이저가 있어서 게스트 OS가 이것도 제조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 하이퍼바이저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끔. 방식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랩핑 방식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어플리케이션 구분으로 해서 싸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안성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제일 강력하죠. 제조사의 기본적인 베이스 하드웨어 단에서 OS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엮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조사의 기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나 컨테이너가 올라가서 나뉘는 방식이나 랩핑 방식은 점점 보안은 홀이 더 있을 수는 있죠.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요 같은 레벨에서 하이퍼바이저랑 같은 레벨에서 뭔가 후킹이 들어간다든지 앱도 랩핑되어 있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얘를 갖다 공격하는 기법이 언젠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보안성이 조금씩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각 기업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훨씬 더 편리한 방식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 왜 전용선을 이용하면 굉장히 보안성은 더 강하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IPsec 기반의 VPN을 사용하다가 IPsec 기반도 PC에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해지니까 요즘엔 그냥 SSL VPN으로도 충분히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성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안성이라는 것도 내가 보안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강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호해야 될 자산의 가치 대비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투자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한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보호해야 될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보안의 레벨은 차등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용한다 그럼 타입 1이 필수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 기업에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 그럼 타입 2나 샌드박싱 형태의 랩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아까 그 MDM 외에 MAM이라고 이제 페르소나라고 T페르소나라고 이제 제품명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개인 모드랑 비즈니스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딱딱딱 암호를 입력하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T페르소나 이걸 따닥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암호를 딱 뜨고 나면 이제 비즈니스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드는 들어가면 여기는 화면 캡처, 뭐 카메라제 이런 게 다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제공하는 것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장하거나 이런 거는 이 개인 영역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용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뭐 업무용 위변도 체크, 단말 루팅도 체크를 하고요. 화면 캡처 차단, 와이파이 차단 해서 등록된 업무 앱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혹시 퇴사자나 단말을 분실하게 되면은 업무 영역만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내가 사용하던 개인 단말은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단말이 분실되면 역시 약간 회사에 리스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산 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통합?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
손 영역에는 MDM을 설치를 하고 MAM을 이용해서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개인 모드는 MDM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폰을 분실했을 때 원격 잠금이라든지 원격 삭제라든지 뭐 내 개인 데이터라도 그 위치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MAM 쪽으로 해서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더 특화돼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MDM과 MAM을 연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MAM 통제 정책은 비즈니스 모드에서만 적용을 받고 개인 모드에서는 다 정책을 허용해 놨다가 분실이라든지 이런 관리할 이슈가 있을 때만 해서 최적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일단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1시간 정도 동안 그 BYOD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BYOD가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게 보안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보안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MDM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정원이나 금감원에서도 이런 스마트워크나 이런 BYOD 환경에 있어서의 보안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말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단,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접속한 서버 단, 기존 인터페이스에서는 레가시 단,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MDM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사용자 니즈가 MDM으로 관리하는 단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부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호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 때문에 MAM이라고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고 MAM이라고 하는 솔루션에 있어서는 제조사 단에서 아예 가상 OS를 두 개를 띄워가지고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SDK를 이용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업무 영역만 나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영역만 랩핑 방식으로 싸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거에 대한 차이는 보안이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보안을 준수해야 되는 어떤 자산의 가치나 자산의 그런 중요성 대비해서 설정하면 전용선, IPsec VPN, SSL VPN처럼 그런 정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에서 그 녹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보안 솔루션이 나왔던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삼성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조사 이제 최고지 않습니까? 그 삼성에서 녹스라고 하는 저 MDM 기반의 솔루션을 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 국방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미국 보안 기준에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삼성 녹스 같은 경우는 MDM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타입 1과 타입 2의 약간 중간자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녹스가 설치된 그 단말을 사면은요. 타입 1처럼 양쪽의 OS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능을 이런 식으로 하이퍼바이저로 나눠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은 별도로 돈을 내야지 이네이블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녹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는 다른 보안 벤더들이랑 해서 국방부나 이런 쪽 공공기관 쪽으로 미국 국가기관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일단 이걸로 전체적인 설명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네. 제가 듣기로는요. 네. 삼성 그 녹스가 네. 안드로이드 4.3 버전부터 그 기능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 쪽에서 혹시 그런 MDM 서비스를 제공을 하나요? 근데 녹스 같은 경우는 그냥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단순하게 예, 모바일 MDM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MDM이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상화 OS에서 OS를 갖다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스위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서로 영역을 갖다 침범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질문도 없으시면 그걸로 마치겠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정원하고 금감원 쪽 관련된 부분은 그 제가 일단 요 지금 그 교육 진행하시는 분 측에 전달을 해놓을 테니까는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은 그쪽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요청 드려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예, BYOD 보안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